가장 강력한 정력제는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건 보통인가요? 나이대별로 다른가요? 하루 세 번씩 하면요 행진되세요. 못 견디세요. 하루 세 번은 강력한 애정을 느끼는 상대하고나 일어날 일이지, 매일 하루 세 번 하면 동양현종 최악의 남자가 될 겁니다. 네, 나이별로 20대는 몇 번, 30대 몇 번 그런 거 없어요. 다만 하루에 몇 번씩 하거나 거의 매일 한다는 건 조금 과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탕진이 된다. 효과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 의미가 없고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뭐 먹는다, 보신탕, 조선시대 얘기고요. 가장 강력한 정력제는 바로 달리기입니다. 식사 잘하시고 삼시세끼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최고고요. 아, 남자에게 좋던데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발기력이 심리,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관련이 굉장히 많죠. 제일 흔한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수행 불안입니다. 또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 문제가 반드시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발기부전을 고칠 때는 그 근본 원인 플러스 심리적인 수행 불안 반드시 치료해야 될 대상이 되죠. 그래서 수행 불안을 잘 다룰 경우에 발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 분노 감정 이런 것도 개입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고혈압 있어도 발기약 먹어도 되나요? 발기약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그게 변형된 게 발기부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발기약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또는 부작용이 있어요. 가벼운 고혈압에서는 드셔도 괜찮은데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기약은 일단 금기라고 보시면 되고, 고혈압도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고혈압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께 발기약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드시는 게 옳습니다. 노령이 되면 발기력이 점점 줄어드나요? 근데 몇 살이 한계인가요? 제가 50살이라고 그랬고요. 이전보다는 저는 약해요. 아직 성행위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약한데 어느 정도 괜찮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3대 죽음의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심지어는 40대 중후반부터 좀 더 약해지실 거고 50, 60대가 되면 확 까버릴 거고요. 복부 비만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잘 가시면 뭐 70대나 80대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거 시기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노령으로 갈수록 발기력이 점점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 한계인가요?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성인병이 있을 경우에는 심지어 50, 60에도 끝날 수 있다. 끝나기 전에 고쳐야죠. 병을 다뤄야 됩니다.